대선이 이제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 굉장히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은 법과 원칙대로 공정과 상식대로 국민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 캐리어, 그분이 공직자를 하는 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좌천당하고 매번 왜 그것도 소신껏 수사를 하다가 권력 수사 같은 것도 소신껏 하다가 그대로 당하기만 했죠. 그래도 묵묵하게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변방에서 정말 하숙을 하면서 변방에서 잘 지나왔습니다. 묵묵하게. 그런 대통령인데 이제 대선이 정말 끝났거든요. 근데 한이문은커녕 한이문커녕 이 민주당 여권 난립니다. 이런 적본적 있습니까?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아까 K 트럼프가 나왔다는 얘기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비난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런데요.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 있죠? 한번 또 보시죠. 국방장관이 급하게 지금 이거 청사 이전하면은 청와대 그저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하게 되면은 안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서욱 장관은 당연히 그러겠죠. 4월 한미연습 김일성 생일 북도발 가능성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미훈련하면 항상 도발하죠. 의뢰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합참 이전한다 해도 지휘 통제 기능 유지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5월 이전 반대 논리에 호응해가지고 조목조목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도 새 대통령 되면 뭐 경질될 거는 다 알고 있죠. 장관은 다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지만 현역 군인인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 삼성 장군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박정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같이 국회 그 자리에서 용산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이 안보 이슈를 넘어서 정치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이제 군도 제정신 딱 가진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닙니다. 새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새 대통령. 당선인 새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아닙니다. 신임은 누가 임명한 것이고, 새 대통령,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선출된 겁니다. 이서 장관이 새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5월 이전 반대 논리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시기를 따집니다. 서 장관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미사일 도발할 때 국방장관이 한마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안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입딱 봉하고, 곤란한 문제. 목선 타고 내려온 사람들 거기서도 안 말하라고. 말안한 것들 많잖아요. 국방장관이면 그냥 그대로 한포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을 해야 되는데, 입사격을 해야 되는데, 입사격도 제대로 한 적이 뭐 기억이 안 나는 분입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치고 그렇게 소프트하고 텐더 부드러운 사람 처음 봤다고들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국방부 이전이 이루어질 4월에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김일성 생일 전후에서 북한에 도발 가능성도 있고, 뭐 온갖 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정권 교체기는 위험하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와 인수위가 협의를 해가며 이전 논의를 할수 있지 않겠냐고 묻자 딱 뭐라고 대답했냐면, 4월에는 한미연합 연습이라든가 여러 이슈가 있어서 시기가 위험하고 저희한테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서욱 장관은 이전 시기도 문제지만 물리적으로도 이전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분은 아주 벽창호 같은 말을 합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에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완전히 대변인 같습니다. 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장관이 열심히 하고 또 한다면 국방부 이전이 두달 이내에 가능하냐 하고 묻자 정상적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환 현재 합참 차장 삼성 장군입니다. 같은 국회 그 자리에서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 보면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딱 얘기했습니다. 실무의 총책이니까 차장, 합참 차장이니까 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말이었지만 동시에 용산 집무실 이전에 당장 군사적 측면에 문제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참 기능이 일부 이전에도 지하 벙커의 통제 기능은 모두 그대로이며 유사시 옮겨갈 곳도 이미 다 있다. 유사시 옮겨갈 곳도 다 있다, 이미. 정보 작전 기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직으로서 어떠한 공간에서든 작전을 한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작전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큰 문제지. 용산 집무실 문제 때문에 작전을 못 한다면 그 못한다는 그것이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다 대안이 다 있고 다 있는데. 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각종 실무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논리에 맞춰 윤 당선인 측을 막 비판하고 있는 그 서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큰 안보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